10년 동안 헤어진 가족 찾기를 해주는 분이 남양주 경찰서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서 헤어진 가족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게 하시는 이건수 실장님 어디 계신가요? 실장님이요? 예. 아, 그쪽에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건수 실장님 맞으신가요? 아, 예. 이건수 실장님,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 가족 찾기 그 상담 글이 올라와서요. 현재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카페의 글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상담이 되나요? 주로 이제 그 고아라든지 미약, 기약, 또 해외 입양인, 이제 이런 그 남북 이상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아빠, 엄마 헤어지고 아빠가 서울로 올라가시고 이제 이 딸은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엄마를 좀 찾아달라고 저한테 그 신청 사연을 냈네요. 편지 작업을 한 900여 통 했는데요. 이분들 자료를 계속 지금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받고 연락이 오시면은 가족들 연결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카페의 상담글도 확인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오셨나 봅니다. 민원인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자리로 모시는 이건수 실장님. 어르신의 사연을 편안하게 들어주십니다. 전화가 울리네요. 상담 중에 걸려온 상담 전화도 정성을 다합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게 하신 이건수 실장님. 예. 어떤 분이세요? 아, 예. 벌써 실장님을 만나지도 제가 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시는 일이 이제 가족 찾는다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겉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늘 한 가지는 10년 가까이 묵묵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하고요. 또 그러고 일하시는 것도 바쁜데 민원인실 이제 우리 직원들 위해서 하업을 위해서 또 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존경을 하는 부분이고 그냥 늘 이제 운동선수로 지금 박지성 선수 같습니다. 꼭 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 이건수 실장님 화이팅! 10년 동안 보내온 감사의 편지와 카페에 남긴 감사의 글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실장님 어떻게 해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시작하셨나요? 예, 제가 그 민원실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그 이상가족들이 참 많이 방문했는데요. 그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그 고아, 미아, 기아, 성인 실종자 등 이상가족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의 희망을 주고 그분들의 아픔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내 가족의 아픔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 보람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빠 엄마가 자녀를 만났을 때 기쁨, 또 형제를 옛날에 헤어진 형제를 서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글쎄 그분들이 정말 만나는 분들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거를 그분들을 바라보고 또 그분들 만남을 제가 주선하는 입장에서 제 행복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람이란 거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소중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경찰관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닌 헤어진 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10년 동안 꾸준히 해온 남양주 경찰서 이건수 실장님.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값진 말을 전하는 모습 속에 가슴이 훈훈해졌습니다. 쾌TV 시민기자 이유경입니다.